순수 예술 공연인 오페라가 최첨단 기술과 만나면 어떤 광경이 펼쳐질까요? 지난해 최초로 로봇 오페라를 시도한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이번엔 오페라의 여신으로 살다간 디바를 무대 위로 불러냈습니다. 권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엄한 선율 속에 여성 소프라노가 무대 위에 오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토스카. 아리아가 절정에 달할 때쯤 무대 뒤에서 낯익은 얼굴이 등장합니다. 오페라 여신으로 불리며 세기의 디바로 살다간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현실 속 여성 소프라노의 표정과 입모양을 따라 스크린 속 마리아 칼라스도 열창을 합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가 마련한 융복합 갈라 콘서트. 전설을 재현하다의 리허설 모습입니다. 그 무대 조명이나 이런 무대 설치, 미술 이런 것들이 조금 한정되어 있었다면 이런 신기술을 도입해서 정말 그런 어떤 시간적인 거나 공간적인 거에 한계가 없이 오페라의 최첨단 기술이 접목됐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카멜레온 서피스란 장치로 특수 프로젝트를 이용해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 무대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또 오페라 선율에 맞춰 공중에서 춤을 추는 플라잉 커튼도 관객들 앞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예술과 과학, 문화와 기술이 융합하는 시대. 지난해 최초로 시도한 로봇 오페라의 시즌2 성격입니다. 그런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은 항상 이렇게 컨버전스 되고 융합되고 이런 호흡에 공격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지 현대인들하고 같이 호흡할 수 있는 콘텐츠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융복합 갈라 콘서트 전설을 재현하다는 오늘 저녁 7시 30분 대구 오페라 하우스에서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